안녕하세요, 총욱 씨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거 뭐 두청류 있잖아요. 청남유라 해주시고 두청류라 하는데 아무튼 청남유라 할게요. 청남유 포홀병인데 편병 포홀 편병인데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상당히 발색도 좋고 유약 발색도 좋고, 이게 장작감화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스감화한다고 하면 절대 가스감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감화하고 장작감화하고 이 단색 조작이 구별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밝은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밝은 데에서 보가지고 그걸 느끼지 절대로 이 카메라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왜? 내가 장작 감아요 하면 믿느냐고? 안 믿죠. 내가 가스 감아요 하면 그때 믿겠죠. 가짜라고 하면. 항상 보면 도자기도 이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도자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나름이 있고 보는 그 시각이 다 차이가 있지만은 왜 장작 감아라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보면 묘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대체 건륙면제라고 써 있지만 묘금으로 했지만 연대가 있어요. 이거 뭐 애초부터 칠했다는 거죠. 시켜도 이 묘금 중국 도자기는 관역급은요 거의 금으로 많이 그 밑급도 금으로 칠한 게 많아요. 제가 왜 얘기하면 이거는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옹정대하고 특히 옹정대하고 예를 들면 건륙대는 이 밑급이 많이 칠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단색 도자기. 이것도 옹정 거예요. 옹정 건데도 이게 묘금이 이렇게 금이 이렇게 금으로 싹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이 좋은 도자기는 유약이 틀려요. 벌써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핵조하는 사람들은 왜 유약이 틀리냐면은 소장가가 됐건 매니아가 됐건 도자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유약이 틀리면은 그 유약 있잖아요. 예전 유약은 지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유약이 천연적인 유약을 쓰기 때문에 요즘 화학적인 유약은 그 한계가 있지만은 예전 유약은 그 볼수록 도자기가 볼수록 이쁘고 볼수록 그 눈이 자꾸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항상 도자기는 좋은 도자기는 벌써 딸 틀려요. 사람이 눈이 자꾸 꽂힌다는 건 그만큼 눈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좋은 유약, 천연적인 유약, 장작감화 그리고 이 도공이 워낙 그 솜씨가 좋은 도공들이 잘 만들고 그림 또 화공들이 잘 그리고 해가지고 좋은 도자기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뭐 무슨 약간의 보면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 약간의 그 누리끼가 있으니까 아무리 장작감 여기 지금 전기감화 같은 거 같은 거저 가스감화는 거의 일색이 나와요. 근데 이 장작감화는 아무리 일색이 나와도 있잖아요. 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팍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약간의 있잖아요. 누리끼에 약간의 그러니까 누리끼라는 것은 뭐냐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유 얘기했듯이 여유하고 이 단색도자 같은 거는 약간의 공기가 예를 들면은 불 온도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은 약간 갓바를 씌워서도 온도 아니면 공기가 약간 들어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약간의 색깔이 조금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건 청대니까 송대하고 그 명대하고 원대하고 틀리지 청대는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죠. 근데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약간의 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밝은 데서 보면은 약간의 그 뭐랄까 갈색 자국이 약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운 도자기는 어딘가 모르게 그써 있어요. 유약도 그렇고 정말 묘금으로 이렇게 했죠. 상당히 묘금으로 바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도 금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써 있고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 목순 숫자를 해가지고 우리 여의식으로 양의 귀 귀면을 목순 숫자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컸고 위에도 묘금으로 했고 근데 항상 그래서 이 묘금으로 한 것은 이 환효도자기는 왜 묘금으로 금도자나 이런 거는 한 50%가 돼요. 요즘 그 화학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옹정대거든요. 옹정대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금으로 그 환효금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약이 벌써 틀리죠. 그리고 제가 이 편병을 보면 이건 강익대 거거든요. 강익대. 이건 강익대 건데 벌써 뭐가 들어오면 벌써 유약이요. 비슷해요. 유약이 이 청청류 유약이 비슷하다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도 강의 때 원다지가 맞아요. 그리고 밑급도 강의 때는 우리가 묘금으로 안 했지만은 묘금으로 안 했지만은 똑같아요. 이 보면은 거의 이렇게 테토가 좋고 아주 돌덩어리 같고 바위덩어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위덩어리고 돌덩어리 간에 단단한 그런 느낌. 이 도자기가 두 개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왜이 강의 때 거하고 이 권룡 때 거, 옹정 거 이렇게 여기 벽에 만약 모르게 되면은 비교를 해보라는 거지.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많이 달라. 저렴하게 가져가려는데 안 파는 거지. 이런 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 이런 거는 편병치고 특히 이런 단색 도자기다. 이건 여자들이 연인네들이 가마탈 때 물병이에요. 물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걸륭대 가서 물병도 되고
예를 들면은 저 과시용도 나오지만 상당히 좋은 도자기다 이거죠.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사이즈가 지금 유도피가 한 36.5 그리고 지름이 위에 그 구형부 지름이 한 4.5 되네요. 내경으로. 그리고 밑굽지 지름이 한 13cm. 가루가 가루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펴드릴게요. 그리고 36.5쯤 되니까 이 편병 치고 전륙대 치고 옹정 커요. 오히려 강익대 거보다. 근데 이 두 총류 아까 했지만 거의 똑같다 이거죠. 이 이야기. 우리가 밝은 데서 보면 거의 천총류랄까 아무튼 이야기 비슷하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범랑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개방 도안을 해가지고 여인상을 넣은 미인도 넣었는데 이거는 단색으로서 아까 묘금으로서 다 건륭대 옹정대는 묘금이 많이 들어가요 관용 거. 그러니까 이 묘금하고 요 묘금 상당히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 이 단색 두작이 참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거는 직접 보시고 박물관도 보시고 아니면 진짜 요즘 그 TV가 화질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판별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좋은 도자기 내 손에 오는 거지 항상 돈이 여유가 있다서 내 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항상 좋은 도자기 갖고 있어 또 잘못해 중국 사람들이 내가잖아 중국 장사꾼들이 한 7, 8년 동안 6, 7년 동안 거의 2, 3만 점 가져갔다고 중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힘들고 이제 그 소장하신 분도 힘들고 하니까 걔들이 이제 좋은 건 다 빼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게 잘 보시게 되는데 도자기 앞으로는 이런 좋은 도자기는 가격이 무수히 무수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대접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상 좋은 도자기를 만나려면 공부도 해야지만 내가 또 잘 간직을 해야지 괜히 쉽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쉽게 그 중국 손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그 도자기 안 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